당겨서 이대로 원만한 각도 연결해 줍니다. 이대로 또 당겨서 가이드 연결하고 얘하고 평행하게 자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가이드 확인하시고 다시 또 여기가 살짝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정도가 되면은 목젖에 드라이를 했을 때 머리가 지금 말라 있으니까 젖었을 때 올라가면서 목젖 쪽에 살짝 커버링이 되는 그런 스타일링하기 좋은 길이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빗을 대면 이제 여기까지 오네요. 또 이만큼 많이 들렸죠? 네, 여기를 라인을 잡고 이 정도까지 들어줘야 된다는 소리죠? 네, 이렇게 됐을 때, 그죠? 그리고 거의 수평에 가깝게 잡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미세하지만 빠지면서 여기에 무게감만 살짝 남겨놓는 거죠. 나중에 또 트리밍을 또 하시면 되니까 모양 자체가 굉장히 이쁘게 빠지는 약간 긴 그런 느낌이죠. 어차피 여기는 또 나중에 트리밍하면서 양이 좀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길게 자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 윗부분은요, 여기하고 똑같은 방법인데요, 그냥 말 그대로 30도 정도. 옆에서 봤을 때 45도죠? 네. 만만하게 눈높이에서 45도 정도만 파킹을 하고 또 똑같은 라인으로 라인을 연결해 줍니다. 부채꼴. 자, 여기서도 똑같이 빗을 대서 들어주는 각도만 맞춰주시면 돼요. 연습을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냥 요 각도 기억이 납니다. 눈으로 봐도 딱 보여요. 아, 내가 이렇게 잡 내렸는지 올렸는지. 이렇게 되면 뜨잖아요. 그럼 내가 자르는 섹션의 두상보다 높게 들었구나, 낮게 들었구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의 90도 방향 0도 뒤쪽으로 당겨서 이거는 맞춰놨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핑거 포지션을 항상 이용해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로 반 약간 돌려야 되겠죠? 둥글게 자르는 느낌 반또 약간 돌리죠? 항상 자기 자리는 와야 됩니다. 섹션의 90도, 90도, 90도. 네. 여기서는 이렇게 자르겠죠. 여기서는 또 이렇게 자르고요. 가이드가 보입니다. 또 깔끔하게 둥글게. 자, 여기서도 또 층이 싹 나기 시작하죠. 네. 이런 식의 층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 번째 섹션을 당겨왔어요. 우선 잡으면 이렇게 거의 수평보다 15도 내려간, 수평보다 15도 내려간 느낌? 네. 자기 자리에서 당겨옵니다. 수평보다 15도 내려간 느낌만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은 항상 손가락, 핑거 포지션으로 둥글게 모양대로 맞춰줘서 둥글게 모양대로 맞춰줘서 계속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주죠. 여기서도 또 똑같이 돌려줍니다. 가이드라인대로 돌려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또 살짝 돌려서 가이드라인대로. 전체적으로는 이제 둥글게 잘린 거죠. 커트 자체가 이렇게 잘렸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주 라운드하게 모양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에 우리가 단발 스타일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냥 단발 말고 층단발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트리밍을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부분에 라운드를 좀더 많이 주고 쇼컷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전체를 탑 포인트를 기준으로 스퀘어로 잘라서 모서리를 좀더 부드럽게 연결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빗질을 하셔서 스퀘어. 이 부분. 잘라주시는 거죠. 아까 골덴에 맞춰놓은 거에서 요 모서리 부분만. 여기 골덴 포인트 아까 설정한 거를 잘라버리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걔를 자르게 되면은 뭐가 되죠? 네, 아까 무게감, 웨이트 포인트 만들어 놓은 애가 없어지게 되겠죠? 온 베이스 또 잡아서 스퀘어로 또 잘라서 다시 또온 베이스 스퀘어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네. 다시 온 베이스 스퀘어로 보이시죠? 가이드가 다 바로 보입니다. 스퀘어로 이 부분 또 밑에를 빼주셔야 되겠죠. 네, 요거 빼는 게 또 포인트예요. 살짝 그것만으로 인해서 여기 부분에 층이 나면서 아주 부드럽게 빠지는 느낌이 납니다. 자, 요 부분도 똑같이 끌고 와서 온 베이스로 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거를 층을 좀더 내주는 느낌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또 온 베이스 요 부분 있죠? 이렇게 빼줍니다. 네. 살짝 뒤에 가이드 라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밑에 머리를 자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잡아서 스퀘어인데 어떻게 가이드 라인 보이시죠? 여기 여기서 이렇게 살짝 빼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 또 연결해줍니다. 여기도 똑같이 온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스퀘어 베이스 위에 가이드 보이죠? 그리고 밑에서 빼줍니다. 요 가이드도 보입니다. 자, 마지막 앞머리도 끝까지 잡고 와서 사이드에서 앞머리 따라서 그냥 바로 가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너무 머리가 짧아지니까 또 살짝 빼줍니다. 여기 가이드가 또 보입니다. 뭐 이렇게 거꾸로 잡아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위에서 봤을 때 파포인트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이렇게 옆으로 빗질을 하셔가지고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당겨줍니다. 다 자르고 나서 양쪽을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잡히겠죠. 모서리만 이 부분만 탑포인트에서 제거를 해줍니다. 앞으로 가면서 사이드 베이스 하나만 당겨주고 또 제거합니다. 또 앞으로 가서 하나만 당겨서 또 사이드 베이스 바로 전 섹션이 아니고 아까 했던 계속 그 섹션에서 바로 앞에 하나씩만 당겨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그죠? 점점점 자를 게 없어집니다. 앞머리는 또 바로 뒷섹션. 거의 살살살살 없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자르시면 스퀴즈가 생겨서 입체감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한 패널 뒤에, 한 패널 뒤에 디자인을 잡아서 자르셔야지만 이런 식으로 둥글게 살짝 길어지는, 점점 둥근 느낌으로 길어지는 느낌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앞머리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이쪽에 이제 트리밍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그죠? 자연스럽게 해놓고서 요 부분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브 치료 가입니다. 보통 이렇게 잡아서 살짝 드러내기 기법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포인트 컷을 이용해서 라인을 조금 자연스럽게 정돈을 하겠습니다. 섹션을 이용해서 말씀드렸듯이 살짝 방향성을 오른쪽으로 깎아내기로 살짝 방향성을 줍니다. 되었죠? 뒤쪽 부분은 이런 식으로 좀 잡아주면 훨씬 더 이쁘고 샤프한 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스트로크 가위 있죠? 우리 그 샤기 가위 그걸로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또두 번째 섹션 이어서 세 번째 섹션을 또 진행합니다.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쓸까요? 이렇게 빗질을 해서 제가 많이 쓰는 거죠. 빗질을 해서 깨끗하게 잡고서 내려서 허브추우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서 자르시면 돼요. 짧은 데에서 긴 쪽으로 흐르는 느낌. 다시 한번 또 자릅니다. 시간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잡아서 내려붙질 한 다음에 잡아줍니다. 반대쪽 할 때는 가위를 이렇게 반대로 돌려야 되겠죠. 네, 이렇게 짧은 데에서 긴 쪽으로, 왼쪽 할 때는 반대로. 네. 이쪽 라인도 또 잘라주겠습니다. 아까 자른 데는 자르지 마시고요. 맞춰줍니다. 다음 라인. 내려서 빼기죠. 아직 사이드 안 넘어갔습니다.
사이드 쪽. 여기도 라인을 잡아주는데요. 일단 반 나눠서 밑에 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할 때는 보통 흐름을 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세로로 많이 잡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로로 많이 잡아서 흐름, 결감을 좀 많이 주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자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살짝 흐르는 느낌을 좀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결감을 주기 위해서 좀 미세한 흐름만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쪽 라인에서는 지금 앞머리를 안 냈는데요. 일단은 이 라인에서는 앞머리 안 낸 스타일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보통 이 디자인에서는 숏컷에서는 앞머리를 보통 많이 내는 게 또 이쁘니까 숏컷 느낌을 주려면 앞머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 떨어지게 정돈을 했고요. 이렇게 자, 앞머리를 살짝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아주 프론트에서 탑의 반의 반만 내도록 할게요. 요즘에 이제 살짝 아이유가 이런 스타일 많이 했죠. CF 찍을 때 했나? 그랬을 거예요. 느낌만 살짝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안 주고 이렇게 해서 라인을 잡아줍니다. 약간 길게 자를게요. 코 살짝 돋는 느낌? 그리고 여기서 생뚱맞게 떨어지면 안 예쁘니까 연결을 할게요. 그래서 햄라인을 잡아주시고요. 햄라인에서 옆에를 또 많이 파먹지 않기 위해서 그랜나루 반, 그랜나루 포함해서 살짝 반? 이 정도만 잡아주는 거죠. 여기 포인트를 좀 더 많이 뒤로 갈수록 여기가 많이 잘려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층이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잡은 상태에서 아까 자른 아웃라인 길이 있죠, 요 부분. 마지막 라인.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연결을 해주는데, 그냥 연결하지 말고,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슬라이싱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 훨씬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느낌만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애하고 덮이면서 모양이 이렇게 약간 이쁘게 돼서 질감 표현이 좀 더 수월하게 됩니다. 모양도 이쁘게. 좀 무거운 느낌이 있네요. 이 부분만 살짝 더 한번 드러내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드라이를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